세계인을 사로잡은 한국의 미. 이 아름다움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여러분도 청년 CEO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K-스타일 청년 창업 프로젝트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카페 이사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 패션, 뷰티, 주얼리 등 K-스타일 분야의 글로벌 아이디어로 온라인 쇼핑몰 CEO를 꿈꾸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K-스타일 청년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신청받고 있는 아주 핫한 정책. 창업 단계에 따라 시작 그룹과 도약 그룹으로 구분하고요. 그룹별로 10명씩 총 100명의 참가자를 선발해서 쇼핑몰 창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그룹별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작 그룹은 판매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청년 창업가 대상이고요. 선발된 참가자는 9월 한 달간 창업 기초 교육을 거쳐서 집중적으로 창업 멘토링을 받으며 실제 쇼핑몰을 창업하게 됩니다. 게다가 경진대회를 거쳐서 쇼핑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다섯 팀에게는 팀당 최대 600만 원 등 총 상금 2천만 원 규모의 창업 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도전 안 할 수가 없겠죠? 도약그룹은 K-스타일 분야에서 이미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여 운영 중이지만 해외 온라인 판매는 아직 없거나 초기 단계인 청년 창업가 대상이고요. 중국, 일본, 영미권 등 K-스타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요. 쇼핑몰의 현지화, 해외 오픈마켓 입점 지원, 배송 노하우까지 쏙쏙.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8월 31일까지 만 19세에서 39세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K-스타일 청년 창업 프로젝트로 글로벌 CEO에 도전했다면 이어서 인터넷 스마트 기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고마운 정책 바로 만나볼까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 쉼센터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학교 부적응이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탄생했는데요.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의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 중독은 뇌 발달 자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개개인의 특징에 맞춰 게임 중독, SNS 중독, 성적 자극물 중독, 웹툰 중독 등 유형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청소년들의 경우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 인터넷 스마트 기기 중독에서 현명하게 벗어나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나 1599-0075에서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4살 아이를 키우는 박예진 씨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스마트 쉼센터를 찾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한글 공부와 아이 달래는 용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극적인 스마트폰 영상에 익숙해져 일상의 경험에 무감각해진 건데요. 이는 아이의 뇌발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거북목, 척추충만 등 체형적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 스마트 쉼센터 상담을 통해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해 철저하게 지키고 스마트폰 없이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썼는데요. 그 결과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어도 떼쓰지 않고 부모님과 신나는 시간을 보낸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 중독이 의심된다면 주저 말고 스마트 쉼센터를 만나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보세요. 오늘 준비한 정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스타일 청년 창업 프로젝트로 글로벌 CEO의 도전. 스마트 쉼센터로 인터넷 스마트 기기 중독에서 현명하게 벗어나는 건 어떨까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카페 이사와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로 지금 바로 문의해 오세요. 정책 궁금증 시원하게 해소되셨나요? 정말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책으로 찾아올게요.